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못생겼어. 포르쉐콜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네. 너 아주 곧다구로에 나 하콩님한테 풍 빨리러 간다. 좋아. 좋아? 예? 네. 멸월 수집가예요? 뭐, 잠깐만. 아니 제가 네. 3월달에 오면서 서울 오면서 합방을 좀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청룡이 성니가 한 분씩 사라졌거든요? 진짜로? 한 명씩 사라져. 할 때마다 다음날부터. 아 진짜 이거 좀 헤이, 무서운 파티시엘님 그 별풍선 5개 미담인데 감사합니다. 한 호가 명씩 없어져요 백봉이었다. 진짜로.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 같이 저는 갑시다, 솔직히 콜라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아 뭐야 클라우니 76. 와 정인도 물소였네. 오랜만에 오신 건데 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진짜 감사합니다. 뭘 먹어요? 네? 포르쉐콜라님 아니 별풍선 다섯 개 삼겹살이야 삼겹살. 감사합니다. 하콩님은 나 무시 안 하고 사랑과 관심과 깍지 그럼 가능. 무시하시고 강퇴할까요? 불편하시면 제가 강퇴라도 해. 아니 전자 누나 여러분 다섯 개인데 열 개로만 올릴게요. 왜냐면 좀 이따 어차피 먹을 때 헬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열 개로 가볍게 올리겠습니다. 원래 올리고 하거든. 어? 제 방에 의으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리고. 아, 저 근데 지금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왜요? 사람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아니 K 형이나 뭐 합방했으면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세영이나 뭐더 그런 건 근데 그아 오랜만 사람들은 네 친하니까 약간 아 이렇게만 보고 방송하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도 봐주고 이렇게도 봐 이렇게도 귀촉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찍혔어? 미안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삼겹살이 상당히 안 오네. 쿨라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하콩씨 안녕하세요. 1년 반째 어그로 끌고 있는 깨맘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올린다고 내가 어그로 아, 맞다. 못하겠냐? 나이가 아기 쌍어 아, 맞아. 뚜루루 뚜루 한 귀여우 살 차이, 26살. 뚜루루 바다 속 뚜루루 뚜루 아기 말 쌍어 말 놓아. 놓아라. 아, 놓으시죠? 놓아라 네, 말 놓고 마, 알겠어. 그래. 헤이 파티시엘님 편하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밥이나 잠깐 지금 먹고. 우리 콩이 때리려고. 저 약간 술 먹고 텐션 높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쵸. 그래갖고 술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어? 어쩔 수가 없어. 아 이거 씨 진짜 나는 이런 캐릭터한테 처음 본다. 캐릭터가 왜요? 오빠 좀 특이해요. 당신도 만만치 않은데? 그건 맞지만 봉조 오빠 방송 거기서 마주쳤을 때 네. 저는 반가워서 와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래. 완전 무서워. 네. 제가 좀 낯가림이 있어서 제가 언제 네. 아, 그랬습니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아, 찐따라고 서서 찐따인데. 친구 없으세요? 아, 그 친구 친구 없니? 많아요. 친구 찐따가 많아. 아닌데? 오빠 머리 감았어? 아니 진짜로 아, 아니 머리 한번 냄새 맡아봐. 근데 진짜 이거 진짜로 구라 안 치고 맡아볼게요, 해명해줘. 내 일단. 맨날 아. 오빠 오지네. 아니 아, 머리 진짜 무슨 냄새 나냐면은 비 맞은 강아지 냄새 나. 헤이, 파티시엘님 별풍선 10개 진짜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네. 아참아참 우리 콩이 이번에 데뷔 머리 신청했어요. 감고 하는데 여러분 데뷔 신청서 좀 사랑합니다. 닉섬님 4개월 아니 연속 냄새 구독 좀 감사합니다. 머리 아! 타타타. 아 이건 좋은 냄새라 뭐 어쩔 하콩님 수 없어. 깨박이한텐 냄새 사연만 좋으시네. 보이니까 이해하세요. 맞아요. 오빠 만나려고 향수 뿌리고 왔어요. 머리에 향수를 빤다고요? 아, 뭔 말이야? 머리에 향수 향수 뿌려요? 뿌리고 왔다고. 머리에 향수 뿌리는 사람 뭐 있나? 입을지 고민까지 하고. 아 그래요? 뭐죠? 네 일단 아 머리에 향수 뿌렸다고요 근데? 아니, 향수를 뿌리고 아 향수 포르쉐콜라님 뿌리고 별풍선 10개 왔다. 아 감사합니다. 하콩님 어색하실까봐 제가 분위기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콩님 아까 깍지 가능 이즈 오원호. 좀 닥치세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분 저 형님 좀 이건 관종이라. 무슨 용도예요? 이게 뭐냐면 아, 말고 마우스 말고. 뭐요? 아 이거요? 이게 뭐냐면 좋은 질문이에요. 저렇게 관종 어그로꾼들을 그 차단하려면 우와, 뭐예요? 이 차단하려면 이거 딱 올린 다음에 강퇴를 시키면 되거든요. 제가 강퇴시킬게요 지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어그로꾼들을 이렇게 아니 용도를 알려드려 어떡해? 용도를 알려드린 용도 무빙, 무빙.
용도를 알려도 제 방에 어그로가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잠깐 잠깐 방 청소를 하고 지나가요 제가. 아 저 예. 근데 여기 온 김에 홍보 한 번만 해도 돼요? 아 예. 김학홍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저 베스트 BJ 신청돼. 아 뭐야 베스트 BJ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1빈데요. 왜요?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요 단적이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왜 안 되셨지? 저 김학홍이라 쳐야 나와요. 포르쉐 콜라님 불풍선 아, 때문에 정지 이후에 3개월 아시구레 무빙이 늦었다. 강등되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아 스스로 사이가 빡세가지고. 네. 포르쉐 맥콜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우리만 데뷔 유튜브 확인.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여기도 약간 단합력이 좋으시네요. 아 예. 그 여성분들 볼 때마다 단합력이 좋아서. 아. 아니 그 뭐야. 혹시 베비 딸려고 오신 거예요 혹시? 우리 왜 갑자기 또 아 그래 베비 딸로 왔니? 엄마야 하자고. 내가 미안하다. 어, 내가 진짜 오랜만이라. 베비 딸로 온 거야 혹시? 그건 아니야. 그래? 응. 진짜 순수하게 한 끼 먹으러 온 거지? 우연히 한 이번 달에 신청을 했는데 우연히 오빠가 왔을 뿐이고. 어 그치. 삼겹살 시켰습니까 형님? 왜 이렇게 안 오지? 폭스련? 야 폭스 좀 할 수도 있지. 뭐야 어디 사람이야? 너 부산 아니야 부산 사람이야? 아 부산에 살았구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자랐어요 경상남도. 아, 와 여기 쓰네. 제일 예쁘고 환하고 밝고 막 그러네. 취했니? 물면 안 된다. 술 아직 안 깬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일주일에 몇 번 술 마셔 그럼? 술 엄청 좋아하면 자주 마실 것 같은데. 코르시 콜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시 왔어요? 하콩님 제가 베비 추천서 써서 안 된 역할이 없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 강태를 바로바로 풀어주시네. 일단 네 고향 서울이에요. 마산에서 학교 다녔어요. 일단 뭐예요? 여기 너무 덥네요. 에어컨 튼 건데 그게 최대거든요? 오늘 그럼 방송 네. 끝나고 뭐예요 혹시? 끝나고요? 네. 모르겠는데 오빠가 말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게 무슨 오늘 하루를 오빠한테 양도. 오늘 하루 잠깐만. 헤이 콩을... 파티시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해야지 개인 방송. 콩을 키워? 잠깐만. 아 뭐야 이것도 폭스야? 왜 이렇게 폭스 새끼들이 많은 거야? 아, 야, 속을 뻔해. 오랜만에 서 10개. 파티시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체면에 당하면 안 돼. 다시 온다며 뭐야 뭐야. 포르쉐 콜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개바비가 아무리 강퇴해도 저에겐 깨마명들이 있습니다. 일명 억으로 오야진. 여자요 남자요? 콜라. 아까 서윤이가 가르쳐준 모텔 그냥... 이름이 뭐였냐? 남자입니다. 거기 가라. 저 약간... 오빠 치질 걸렸었어요? 전 치질이 아니고 그 초반에 그 스톤 닥터 돌파리한테 가가지고 개고생하다 한 달 동안 치질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잘못 갔는데 치질 아니고 아 갈비뼈 아파. 아니 얼마나 아프면 근데 갈비뼈가 그거 하다가 웃다가 나갔다고요? 기침하 아 기침하다가 아, 기침하시면 안 되겠네. 네 2, 3번이 그럼 지금 갈비뼈 붙은 거예요 지금은? 뭘 붙어요 그건 실금 조금 금 아 조금 금 같다고? 아 그럼 아프세요 진짜? 지금 신경주사 맞고 왔어요 여기. 오 야 예 어 가똥이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어 신경주사 거기 왜? 여기 이렇게 왜? 신경에 맞으면 이게 이렇게 포르쉐 맥콜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신경주사 하콩님 갈비뼈 나가서 팔씨름 새기위 대결은 안 되겠네요 유후. 아 그러네 팔씨름 왼팔이 있잖아.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양손잡이. 아 양손잡이 콜라님 별풍선 10개 제가 감사합니다. 또 팔씨름 못패기 때문에 하콩님 야방 일단... 먹방 장소 협찬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닥치세요 형님! 인데스트로이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휴기보러 전자 누나 집중 안 된다 100개로 올려라 하시는데 동탁씨 그럼 개소리하지 마시고 100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하콩이 안영미래요. 저 안영미 닮았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닮은 사람이 딱히 제가 닮은 사람 잘 찾거든요. 네. 시간이 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닮은 사람이 이 새끼 하콩님 있다가 감독 형님한테 인사가 짧다. 닮은 사람이 그 없네.
근데 다, 닮은 사람 진짜 잘 찾는데. 개인적으로 아 하연수 씨, 아, 하연수 씨 좀 느낌 있네. 꼬부기 느낌인데. 어? 어 그러네 좀 있네. 아 110일 암산하는 110일. 깨러 깨러. 제니야. 어 꼬부기 닮았네. 어 진짜 꼬부기 닮았네.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그 뭐야 윤두준 닮았다는 소리 듣거든 좀 간혹가다. 누구야? 윤두준이요. 윤두준이요. 예. 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계속 1년 전부터 그랬나? 부주 아마든 윤두준에서 그때 당시 오버워치 했는데 아 좀 닮았어요. 약간 눈매나 이런 네, 네 닮았어요. 세상 행복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벌럼. 왜 시벌럼이야? 후니 1370님 잠깐만, 별풍선 111개 깨깨록에 감사합니다. 얼굴 시계 맞은 윤두준. 아 뒤에 어떠세요? 잠 뒤에 시상식 때 있었나? 작년 시상식 때 있었어? 저 정지준이어서. 아아 정지면 시상식도 못 가나? 로만인의 물개. 두루미 같은 이거 아주 정가범이네? 이거 질이 나쁜 친구구나. 아니야. 잠깐만. 이거 얼마나 사건 사고로도 지금. 하정하트 조녀님 별풍선 아, 시상식도 못 가는구나. 아니에요. 가파생기. 잠깐.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시켰어요. 시켰는데 안주를 안주 뭐 시킨다 했죠 저요? 네 입술. 네? 갑자기 지금 왜 안 도르셨어요? 네. 아니 그 안주를 뭐 시킨다 했지 아까 방금? 아니 까먹었어. 웃기라고 한 얘기예요. 네. 상당히 재밌으시네. 아무거나 시킬게요 그럼 진짜로? 네. 이밖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탕 시켜주세요 그럼 탕. 메뉴 좋아한다고 함. 누가 누구를? 뭐라고? 제가 누구요? 하콩님 면류 좋아한다고 함? 맞아요. 아 면 좋아하세요? 네. 끝나고 제가 그럼 라면을 끓여드릴게요. 따로 라면 끓여드리고. 면 좋아하시는구나. 오빠 집에서 라면 먹고 돼. 아무거나 아무거나 탕 먹어. 코르시 콜라님 별풍선. 아니 삼겹살에 먹어도 되잖아. 귀족이세요? 아니요. 입술이래. 삼겹살에.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삼겹살 먹어도 되잖아. 라면 먹고 가. 저녁 시간이라 좀 밀리나 보네. 배고파요. 그 왜 자꾸 확인하세요? 부럽다. 헤이 파티시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콩이 혼난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드립이잖아. 예예. 예. 부러워요. 아니 근데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예. 저는 너 이상형?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그런 게 있나? 네. 방송용이랑 이상형. 방송 껐을 때만 한 거야? 아니지. 외모 아니면 성격 뭐 물어보는 건데. 그게 원래 다 이상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일단 K 파티시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상형 이상형 K요. K 이상형이 사람마다 있을 거 아니야? 저 아 근데 터렛 치지 마세요. 터렛. 터렛? 파티시엘 씨. 터렛.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된다네요. 응원해요. 전과자 말 들으세요, 여러분. 네. 저 이상형 쌍꺼풀 없고 쌍꺼풀 없다고? 치아에 충치가 없었으면 좋겠고. 본머퍼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턱털이 안 나왔어. 하콩 님을 위해 노래 하나 불러 주시죠. 랩 갑시다. 뭐야? 세 가지 조건 안 돼? 잠깐만. 아! 아. 왜? 아. 아니, 코털은 근데 살다 살다 코털은 좀, 아니. 좀 있는데요. 코털도 면도해야 돼? 요새 시대? 아, 코털만 안 삐져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코털이 없고 코딱지가 있네? 떼죠. 뭐? 코딱지를 파라고? 내가 너 코딱지를 왜 파? 빨리. 새끼 뭐야? 이게 뭐야? 코딱지 파라고? 호르시 콜라님 코딱지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콩님 이상형 완전 좀 작은 저인데, 건데 달랑달랑 거리길래 봐줄까? 살살살살 코딱 오 진짜 파? 응.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이 코딱지를 더러워 죽겠네 밥 먹기 전에. 호연왕자리드님 1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이쪽에 좀 있는데. 근데 그건 파, 아, 씨, 뭐야! 포르쉐 맥콜림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기억 죄송합니다. 너 이렇게 저질스럽니? 코딱지 파야 돼. 나 이 손가락으로 파. 나 이걸로 파서. 콧구멍이 엄청 작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콧구멍이 엄청 작네. 하트 모양이. 1박 2월 하트가라면 먹고 간대. 커서. 오늘 자고가 키키윽. 뭐 자고 가네. 포르쉐 콜라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양이 두 마리랑. 방제 걸어라. 아. 오자마자 코딱지 한쪽 당 10개. 원룸에? 아, 7평짜리 원룸에. 아 그렇구나. 어, 혼자 사는구나. 원탑 뭔데요? 원탑 뭔가요? 혼자 산다네요. 아니 뭐 미션도 있어. 코딱지 미션 주는 거 아니야? 더러워 못하겠네. 코 파는 거 습관인데. 파도 돼. 어차피 너. 아 맞아. 이상형 뭐야 참. 이상형 물어보다가 이거. 말했잖아. 깔끔하게 생긴 거. 아 깔끔하게 생긴 거? 응. 그래? 네 밑줄 스님 머리도 존나 깔끔한데. 감사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아니 나는 오빠 머리가 되고. 훨씬 짧았을 때가 더 괜찮은 것 같아. 머리 이거보다 짧았을 때? 대머리였을 때? 코딱지 먹방 가자. 너 스님 좋아해? 아니 뭐야? 어 방금 웃을 때 코딱지 나간 것 같아. 아씨 어 그래? 다행이다. 시원하지? 어 그래 아 이제 청소 무지개 해야겠네. 노래 갑자기 왜 나와? 내가 튼 거 아니야. 저 형님이 그 부금 담당인데 할 거 없으면 저렇게 틀어. 아 형님 밥은 시켰습니까? 이거 너무 안 오는데? 안 시킨 거 아니야? 진짜 햇반에 어 밥 비벼 먹을.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 시키면 시켰을 거야. 대포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분 남았대요. 어떻게 10분 동안 그럼 탈실을 하자. 어? 탈실은? 아 너 갈비뼈 금가면 내 책임 아니다 이거? 이쪽으로 하면 돼. 진짜야? 미쭈. 내가 진짜 80 접은 적이 없어. 역캠분들이랑 해서 한 번도. 내가 메리에도야 지금. 너 진짜 뭐 금가 해도 되는 거지? 응. 잠깐만 이거 뒤로 좀 빼줄래? 너 왜 입막을 하니? 포르쉐 콜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IQ 134. 야 더 이상 할 어그로 없다 간다. 응. 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그거 또 박으면 어떡해. 아 내가 여기 구조를 모르잖아. 오빠 더 땡겨야지. 뭐해. 아 여기다가 더 땡겨야. 내가 앉지. 아 너가 여기 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넘어가. 여기 막혀있는데. 어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어 그래 해봐. 근데 내 IQ는 왜 물어봐. 아니 너 IQ 134라고 너가 근데? 그래. 미안해 존나 멍청해 보이는데 너 134. 그게 내 컨셉이지. 컨셉 알러브지라고? 이 새끼 뭐야? 컨셉이지야. 한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야, 내 IQ 진짜 고2 때 쟀는데 82 났단 말이야. 너가 134면 나 멘사지. 오빠 네. IQ 그거 잘... 잠깐만 내 진짜로 진지하게 한다? 응. 조판 같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오른손잡인데 이렇게 준비. 이거 뭐 잠깐만 뭐 벌칙 이씨 할래? 원래 게임은 벌칙 이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씨가 아니고 벌칙 뭘로 할까요? 그러면은 아 일단 하자. 일단 코 파주기? 소원권 좋아. 소원권. 오케이. 오빠 지금부터 아니 너도 여기 잡아야지. 공평하게 밑줄 밑줄 잡아. 밑줄 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물구나무 서자 준비 시작. 야. 포르쉐 콜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벌칙은 때때로 게임. 아 오늘도 개발 왔네. 못하다. 오늘 양악해버렸네. 내가 지금 6전 6승 0패야. 어? 아 이거 또 개발라버렸네. 와 근데 씨 내 왼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원래. 아니 근데 뭐 얼마나 오래. 오빠 아, 일부러 봐준거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아직 어지럽지? 나도 현기증. 그치 너 현기증 나지? 두가 흔들려. 아 잠깐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봉주 메타님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권 타냈어요. 피하다 추가가 소원권. 아니 언제 스포츠 하나 스포츠 어?
소원 뭔데요? 이럴 때 코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반대 소너기요. 아 연기야 나 진짜 오님을 다한 거야 어? 어 지삐님한테 지셨다는데? 나 지삐한테 이겼는데 여러분? 이겼어 나 진 적이 없어 뭐 결제된 거 같은데 온 거 같은데?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팬가 감사합니다. 김치 어서와. 아 아는 팬분이야? 매니저 55,000원 뭐 시킨 거예요? 삼겹살 몇 근을 시킨 거야? 55,000원 시켰다고? 소고기로 시켰나봐. 너 많이 먹어 혹시? 대식가야? 대식가. 아 진짜 못 먹게 생겼는데 근데 입이 먹... 짧아. 대식가가 입이 짧다는 건 뭔 말이야? 짧게 자주 먹어. 아 자주 먹는구나. 아. 온 것 같아. 일단 세팅 중인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그럼 술 마실래? 벌써? 아니 아니 만약에 밥 먹으면서 밥 배부터 채우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나? 나는 괜찮지. 너가 난 진짜 주사가 없단 말이야. 뭔데요? 거짓말. 나는 진짜 주사가 진짜 술 주사가 최고로 깔끔한 사람들이 자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로 저 자요. 그날도 저 잤잖아요. 어 그러네. 그래 주사 깔끔한 게 여러분 자는 거야 사실. 그리고 다음 날 좀 부분 기억밖에 안 나지. 어. 잠깐만 너 우리 집에서 자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눈곱이 났대. 어 미안하다. 너 코딱지 났대 너는. 시가미 용산피어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주사가 러브샷. 러브샷. 예 주사가 술 먹고 열을 휴방이요. 응급실 만약에 너 진짜로 마시다가 뭔가 갈비뼈나 어디가 아프면 바로 중앙대 병원 있고 진짜. 호르시 쿨라님 초콜릿 걸어서 10개 입은 거랴. 알겠어. 그걸 내가 바로 그 입원시켜줄게. 알겠어. 어. 그 시오파 뭐야? 만좋은 자양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코딱지와 눈곱. 아 더러워 죽겠네. 왜? 아니야. 일주일에 그럼 방송 몇 번 쉬어 혹시? 두세 번. 두세 번? 이거 완전 청렬조 이거 베비 주지 마세요 운영자님. 아 그래서 아, 미안하다. 이번 어. 어. 우와 야 미안하다. 정말 날파리 잡듯이 때리고 뭐 벌레로 뭐요? 아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야 일주일에 두세 번 쉬는 사람이 그래? 야 이거 원래는 뭐 지금은 다시 그럼 또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쉴 거 아니야? 한 번 쉬어 한 번 연달아서 막 쉬다가 민심이 완전 개떡락한 거야. 어. 그래서 자진해서 48시간 방송을 한 번 했어요. 아 그렇게 다시 세탁기 돌리고 또 3, 4일 쉰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아주 고통이네. 아 농담이고. 아 그래? 진짜 뼈 부러졌잖아. 맞아. 어제 하루 더 쉬었어. 이틀 연속. 아니 그놈의 뼈는 뭐 툭하면 부러지네. 너 진짜 약하구나. 맞아. 지켜줄 거야? 감자탕 같은 여자네. 어? 너가 날 지켜줘야 돼. 1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미쳤어? 야 우리 오빠 48kg? 아니야 나는 지금 많이 쪘지. 나 처음으로 50kg 넘어 강등된 적이 처음이거든. 요번 아프면서 아무것도 안 좋아가지고 수혈만 맞아서. 나는 47kg예요 여러분. 너 47이야? 근데 넌 47로 보인다 진짜. 아 그렇게 안 보이거든? 뭐라는 거야? 47로 내가 보인다니까? 아 너 근데 다이어트 더 한다고 여기서? 나 원래 방송 전에 깨맘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야 너 진짜 너 심멸치다. 그리고 여기 뼈해장국 하나 추가요. 뭐야? 살 쪄 보이나? 아니야. 살 쪄 보이나? 왜 안무야? 아니 너 아니 살이 쪄 보이나? 아니 근데 진짜 말라 보여 엄청. 근데 왜 여자들은 40kg대인데 왜 다이어트 한다? 왜 다이어트 하는 거야? 키아 콩준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키에서 더해주세요. 117을 빼야 예쁜 몸무게라 했어. 117? 너 키가 몇 센치 나갔니? 157. 오빠 키 몇이야? 잠깐 너 개땅콩이구나. 117. 157에 그럼 117 빼봐. 40. 너 40kg까지 빼게? 야 이거 미쳤구나. 너 40이 못 빼야 진짜로? 오야 기침.
기침하지 마. 야, 무서워. 아파. 갈비뼈 나갈 것 같아, 오다 씨. 오빠 키 몇이냐고. 나는 오빠도 너랑 물어봤잖아. 나는 너랑 클러스가 다르지. 난 171. 거짓말 치고 있어. 그러고 지금 또 재봐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서 마지막 재봤을 때 168. 몇 나왔거든? 네. 168. 몇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로. 168. 몇. 띠아 홍준건님 별풍선 그치? 10개 감사합니다. 너 일어서 봐. 내가 침 잘 어울린다, 이응지은. 거 봐, 내 배꼽이랑 이야기하잖아, 내 단전이랑. 어? 배꼽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존나 작네. 작네. 157? 응. 157 맞네. 한 10cm, 12cm, 2, 3cm 정도 차이 나는 저기. 갈비뼈 치료 받고 있는 거 맞지? 괜찮은 거지? 신경주사 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술 같은 건 괜찮대? 야, 입술에 이거 먼지 달고 나 여기서 안 보이는데 입술에 먼지 있다 너? 진짜로? 미안하다! 왜 잠을 때려! 나 입술 이런 거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아 누가 그렇게 먼지 때! 미안. 미안하다. 짜증나. 입술에 그 아니 이렇게 아, 때면 돼 지금. 내가 그런 걸 못해봐서 미안.